자, 여러분 이제 2회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2회도 뭐 풀만하시죠? 뭐 그렇게 아주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뭐 여러분들이 조금 까탈스러워할 법한 문제가 많지는 않고 한두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85점, 90점 이 정도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 없다. 뭐 한국사 때문에 떨어질 일은 절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보시자고요.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요거 경강 기출에 나왔던 문제를 좀 활용을 좀 해봤습니다. 경찰에서도 이 비슷한 문제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기원전 1만 년 전쯤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만한 2천 년 정도 되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만년 전이니까 당시로 말하면 이제 기원전 BC 한 8000년경이죠. 자, 이때 이제 빙하가 물러가면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된 직후.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신석기 시대를 말하는 거죠. 결국 1, 2, 3, 4번 중에서 신석기 시대의 모습을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정답이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4000년 전쯤에, 자, 기원전 15세기, 기원전 18세기, 그쯤에 만주 한반도에서 청동기 문화가 시작됐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철기 문화는 어떻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기원전 5세기경에 중국에서 이제 한반도 쪽으로 이 철기 문화가 유입됐으니까. 뭐 사실 신석기 문화를 묻는 거죠. 쉽게 정답이 1번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2번 갑니다. 2번 문제는 이게 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경찰의 기출이 한번 됐죠. 2017년 1차에. 자, 그때 이제 거의 만점방정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사실 이 나에서 말하는 우거왕은 위만의 손자죠. 결국 어떻습니까? 이 고조선이 뭐 여기서 말하는 고조선은 이제 위만조선을 말하는 것인데 이 위만왕조의 고조선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고조선 멸망 바로 직전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 1번이나 2번이나 자, 모두 바로 가 바로 직전 상황이죠. 가보다 한 100년 전, 150년 전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은 기원전 7세기 상황이니까 한참 앞이죠. 여기서 정답될 게 4번밖에 없습니다. 이 4번은 2016년 국가직 7급에 나왔던 표현인데, 그다음에 이제 2017년 경찰 1차에도 나왔던 표현인데, 이건 고조선 멸망한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128년. 그러니까, 자, 위만조선이 멸망하기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기출 문제만 좀 꼼꼼히 푸셨다면, 2번 문제, 충분히 잡을 수 있었을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또 역시 가와 나 사이를 고르라는 겁니다. 자, 가는, 이게 이제 지금 뭐죠? 475년. 고구려 장수왕이 자, 백제 수도인 한성을 함락시키고 백제왕이었던 계로왕을 죽였죠. 자, 그리고 이제 태자 문주가 남은 세력을 이끌고 자, 어디로? 웅진, 지금의 공주도로 내려가서 이제 백제를 재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다음 이제 나는 뭐죠? 이거는 바로 백제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워낙 중요해서 연도까지 외우고 있죠. 554년. 성왕이 전사하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공시생이라면, 자, 우리 경시생이라면, 이 정도는 사실은, 자, 무슨 장면인지도 알고, 심지어 연도까지도 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이에 들어갈 걸 골라라는 거죠. 동그라미 1번은 어떻습니까? 바로 요 바로 직전 상황이죠. 요것의 배경이 되는 게 바로 동그라미 1번입니다. 그렇죠? 동그라미 2번은 같은 5세기지만 이건 언제? 그렇죠. 이거는 433년이니까 요거보다는 한 30년 전 이야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이 이게 근초왕 때입니다. 근초왕 때고, 동그라미 3번, 이 겸이기.
겸익이 활동을 할 때가 성왕 때니까 뭐 이게 성왕이 전사하는 장면이니까 요 사이에 들어갈 게 맞겠죠. 그래서 3번 같은 문제, 2번 같은 문제 솔직히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그런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손을 못 댈 그럴 문제 절대 아니죠.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보시죠. 4번 문제는 뭐 사실 이런 기출 표현이 있었죠. 동그라미 1번,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동그라미 2번, 별무반이 조직된 건 숙종 때지만 자 윤간 장군이 이 별무반 17만 명을 이끌고 동려진을 정벌하고 여기다가 동북구성을 쌓은 것은 왕으로 따지면 예종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뭐 만든 이야기고요. 동그라미 4번, 이게 왜 틀렸습니까? 최씨 무신 정권은 1258년에 모종변으로 쓰러졌죠. 무너졌죠. 자, 그리고 당시에 뭡니까? 고려 왕실이 주도해서 개경환도를 결정하자. 자, 여러분, 선별초는 독자적인 반몽정권을 세우고 항몽투쟁을 했죠. 이게 이제 1270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4번 문장은 이거 최씨 정권이 몽골과 강화를 맺은 게 아니라 최씨 정권은 몽골과 강화를 맺기 전에 이미 무너졌죠. 무오정변으로 이미 무너졌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고려 왕실이 주도를 해서 몽골과 강화를 맺었고 여기에 대한 반발로 삼별초가 들고 일어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 약간 자료를 해석하는 약간의 눈이 있으면 충분히 이 사람이 조선의 세 번째 임금 태종 이방원인지를 아실 겁니다. 왕위에 오른 후 태상왕과 심한 갈등을 일으켰으나 자 이거 뭐가 떠오릅니까? 함흥차사가 떠오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권세 있는 신하는 공신이든 처남이든 가리지 않고 처단하였다. 처남 네 명 다 때려 죽였죠. 민무구, 민무질, 민무해, 민무휴 다 때려 죽였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 뭐 힌트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조선의 세 번째 임금 태종인지 여러분들이 쉽게 골라줄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2번, 3번, 4번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2번 누굴까요? 작년 지방직 9급에 나왔던 표현이죠. 세종입니다. 동그라미 3번 누굴까요? 세종 아들인 문종입니다. 동그라미 4번 누굴까요? 조선의 첫 번째 임금 태조 이성계 때입니다. 알겠죠? 정답만 띡 치고 넘어가지 말고 이렇게 선택지 분석을 하시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6번. 자, 여러분 솔직히 6번의 이 사료 모르시면 위장경시생이 맞습니다. 그냥 무디만 경시생 맞습니다. 똥폼 잡고 있으면서 공부는 안 하고 합격할 가능성도 최소한 6개월 안에, 1년 안에 합격할 가능성 제로인 위장경시생입니다. 자, 새끼를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줄에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유속을 잇게 되었습니다. 727년 무왕, 말의 무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맞습니까? 결국 1, 2, 3, 4번 중에서 무왕 고르라는 소리입니다. 2번이 정답이죠. 1번 무왕 아들인 문왕입니다. 3번 발의 10번째 임금인 선왕입니다. 동그라미 4번, 자, 발의 5번째 임금인, 자, 성왕입니다. 근데 동그라미 4번 선택지는 굳이 분석 안 해도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7번 문제. 자, 7번 문제, 나름 기출 문제를 활용을 했지만 그래도 조금 창의적으로 문제를 내려고 조금 의욕을 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굽니까? 이 사람 누굽니까? 부를 세워. 자, 여기서 말한 부라고 한 게 이제 그 흥령부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진강후로 책봉을 하고. 맞습니까? 자, 여러분, 이 사람은 이런 흥령부. 자, 그 다음에, 자, 진강후. 이런 표현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무신직공계 절대권력자. 바로 최충원입니다. 됐죠? 최충원, 자, 고려에서 왕이 아닌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최충원 최후 정도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최충원 고려라는 거니까 쉽게 정답이 4번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 최후죠. 동그라미 2번, 자, 누굽니까? 뭐, 정중부 이의반 같은 그 무신정변을 일으킨 그 초기 권력자들이죠. 동그라미 3번, 아무래도 뭐 이자겸 집안이 되겠습니다. 이자겸이나, 알겠죠? 그 경원이 씨 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자, 여러분. 뭐 실제로 이런 기출이 있었죠.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절대 이 정도면 무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금전매제 누가 했죠? 충선왕이 했죠. 사략, 공민왕 때 이재연이 편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왕기 충렬왕 때 이승유가 편찬했죠. 정치도감 충보왕 때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충렬왕 아들이 충선왕. 맞죠? 자, 그 다음에 충선왕 아들이 충수광. 그 다음에 그 충수광 뒤에 충혜왕, 충모왕, 충정왕. 좀 어순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공민왕이 등장합니다. 충수광의 또 다른 아들이 바로 이제 뭡니까? 공민왕인데 공민왕이 고려의 31번째 임금이니까 쉽게 정답이 4번이 나오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자, 9번 문제 이제 비슷한 기출이 있었습니다. 요건 이제 경찰 기출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디귿이 왜 틀렸습니까? 그 고구려 천문도가 있었죠. 고구려 천문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 초에 천상열차 분야지도 공부하잖아요. 그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고구려 천문도를 어떤 늙은 농부가 갖다 바쳤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 천상열차 분야지도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고구려인들의 어떤 천문 지식이 상당히 뛰어났고 독자적인 천문도를 그릴 줄 알았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리을 왜 틀렸습니까? 발해와 고구려의 문화적 유사성을 알아볼 수 있는 건 이 셋 중에서는 솔직히 이불 병자성밖에 없습니다. 왜? 영광탑은요, 발해의 5층 전탑입니다. 벽돌탑인데 이거 당나라 영향 받은 거예요. 당나라 영향 받았기 때문에 사실 고구려 문화와 발해 문화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 이거 고구려 불상이죠. 고구려 불상이고 이 북조 영향 받았거든요. 자, 북조 영향을 받은 고구려 불상이기 때문에 사실 이 리을에서 발해 문화와 고구려 문화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건 엄밀히 말하면 셋 중에서는 이불 병자상 하나밖에 없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0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1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 10번에서 우리가 탐구 자료를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과연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뭘까요? 핵심 문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어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고울의 풍속을 무너뜨리는 자는 바로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백성이니 벌을 주지 않으려고 해도 주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게 핵심 문장이죠. 뭐죠 이거? 그렇죠. 향약입니다. 향. 여러분들이 향약을 그냥 단순히 향촌규약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향약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은 향촌에서 질서 유지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 향약에는 지방 양반부터 농민, 심지어 뭡니까? 집집마다 노복들까지 여기다 반강제적으로 가입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교적인 어떤 미풍양속을 어길 경우에 자 이걸 향리학에서 자체적으로 뭡니까? 이 징벌을 한다는 거죠. 지금 이게 바로 향약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향약 우리나라에 원래 저 옛날 송나라 때부터 있던 제도죠. 근데 이 향약을 처음에 소개한 게 누굽니까? 조광조죠. 그런데 이 향약이 우리나라에 널리 확산된 게 전국적으로 보급된 게 선조 때. 자, 누구? 이황과 이 등의 노력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널리 보급됐죠. 4번이 정답입니다. 이 문제는 탐구 자료에서 향약을 뽑아주냐 못 뽑아주냐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동그라미 1번 누굽니까? 향교죠. 향교입니다. 동그라미 2번 유향소죠. 동그라미 3번 서월입니다. 여러분들이 까딱 잘못하면 2번에다 답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11번 갑니다. 11번 비슷한 기출이 있었죠. 가가 뭘까요? 상상년부터 하하연 상상년일 때 20말 하하연일 때 4말로 나옵니다. 공법 연분구등법이죠. 세종 때 그 연분구등법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는 뭡니까? 치사한 즉 관직에서 물러난 신하와 공경대부의 자손들은 전지의 일결의 전지도 먹을 수 없게 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직전법을 말하는 거죠. 직전법. 직전법이라고 하는 게 자 원래 과전법은 전현직 관리에게 수조지를 주는데 직전법은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직에서 물러난 퇴직한 관리를 우리가 치사라고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치사 2조 참판. 됐죠? 2조 참판 벼슬을 마지막으로 관직에서 물러났으면 치사 2조 참판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과전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나는 직전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1번 2번 맞죠. 특히 2번 유명한 지문입니다. 세종께서 이 공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대부와 촌민 18만 명의 의견을 물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어떤 여론조사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동그라미 3번은 이게 사실은 관수강급제에 대한 설명이고요. 맞죠? 관수강급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관수강급제하고 직전법은 약간 개념이 다른 거잖아요. 오케이 말이 자, 그 다음에 12번 갑니다. 고려와 조선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1번 고려도 첨성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만 첨성대가 있는 게 아니라 고려도 첨성대가 있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자, 그 다음에 4번에 자, 사실 국가직 지방직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소방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리면 안 되겠지만. 근데 경찰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 틀리면 이건 안 되죠. 왜? 지구 전역가 지금 두 번 기출됐는데 그 두 번이 전부 경찰 기출이었습니다. 지구 전역은 홍대영이 아니라 최한기의 저서입니다.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지구 전역은 홍대영의 저서가 아니라 최한기의 저서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절대 경시생은 이 문제 틀리면 안 됩니다. 왜? 두 번 나왔는데 두 번 모두 경찰 기출이거든.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13번 갑니다. 13번. 자, 13번 그러면 뭐 정답이 3번인데 기역리열이 왜 틀리는지만 우리가 보면 될 거 아니야. 전부 기출 지문이야. 기역 왜 틀렸어? 명종 때 을묘외변을 계기로 이 진관체제를 재승방략체제로 바꾼 거 아니야. 그리고 임진왜란 중에 이 재승방략체제가 문제가 많아서 이걸 폐기하고 다시 진관을 복구한 거 아니야. 기억이 어디가 잘못된지 아시겠죠?
됐죠? 리을은 왜 틀렸어? 리을은 왜 틀렸어? 을묘유변을 계기로 처음 설치된 게 아니지. 삼포의 난. 중종 때 삼포의 난을 계기로 처음 설치된 비변사. 이렇게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명종 때 을묘유변을 계기로 이게 상설기구가 됐잖아. 자, 여러분 기역과 리을은 전형적으로 다른 직렬이 아니라 경찰에서 치는 그 말장난이지. 경찰의 말장난이란 말이야. 됐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4번 문제 갑니다. 14번 문제. 자, 조선시대 역사서 편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4번 맨날 나오는 표현이죠. 맨날 나오는 표현인데 3번에 이 동국통감은 무슨 무슨 통감자가 들어가면 이건 무슨 체죠? 기전체가 아니라 편년체입니다. 무슨 무슨 실록, 무슨 무슨 사절요, 자, 무슨 무슨 통감, 이런 제목만 봐도 얘는 편년체인지 기전체인지 금방 알잖아요. 이거 편년체입니다, 이거. 오케이, 말이. 여러분들이 보면서 문제를 급하게 풀면 답이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딱 채점 딱 하고 나서 순간적으로 이거 내가 놓쳤네. 아, 실수했네. 금방 아실 겁니다. 사실 뭐 이게 이걸 한참 들여다봐야 되는 사람이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사람이고 사실 이런 봉투 모의고사 풀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갑니다. 15번입니다. 자, 여러분 15번 이거 뭐 여러 번 기출됐던 문제죠. 뭐 딱 봤을 때 이게 뭡니까 이게? 임오군란입니다. 그렇죠? 1882년 임오군란입니다. 당연히 정답이 3번이죠. 여러분 1번 선택지가 설명하는 사건이 뭐죠? 1번 잘 보세요. 이거 갑신정변과 제일 가깝습니다. 동그라미 2번 동학농민운동이죠. 동그라미 4번 자, 요거 경복궁 점령 사건, 경복궁 쿠데타와 관련돼 있죠. 맞죠? 자, 뭐 큰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선수들 16번. 자, 이거. 저는 이 문제 되게 쉽다고 봤거든요. 근데 모의고사를 치면 얘가 정답률이 되게 낮아. 왜 그러지? 아니, 총재 한 명, 부총재 한 명, 16명에서 20명 사이의 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영의정 김홍집이 총재관을 역임했다. 이게 뭐 딱 뻔할 번째로 뭡니까? 제1차 갑오개혁을 주도한 초정부적인 회의기구, 궁극기무처죠. 이게 궁극기무처잖아. 그렇죠? 아니, 조선기 비변사하고 이게 성격이 비슷한 거야. 당시에 뭡니까? 왕이, 왕은 명목상의 왕이고, 실제로 이 궁극기무처에서 의안을 자, 정하면 뭡니까? 형식적으로 국왕의 재가를 받았지만 국법으로 시행됐단 말이에요. 이 조선기 비변사하고 비슷한 거야. 초정부적인 회의기구죠. 자, 이런 뭐라고? 제 1차 갑오개혁. 그러니까 1, 2, 3, 4, 5번 중에서 제 1차 갑오개혁 고르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4번이 정답이죠. 동그라미 1번, 요거 을미개혁에 가깝습니다. 을미개혁. 동그라미 2번, 자, 요거 뭡니까? 나중에 광무개혁, 대한제국과 가깝습니다. 동그라미 3번, 자, 요거 제2차 갑오개혁과 가깝습니다. 제2차 갑오개혁 때의 내용이죠. 딱딱 떨어지잖아. 자, 여러분, 저는 모의고사를 낼 때 여러분들 일부러 막 지저분하게 내지 않습니다. 실제로 경찰 기출도요, 옛날 기출이 좀 많이 지저분했지 최근 기출은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깔끔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한번 보세요. 17번의 가가 누굽니까? 아직 우리 경찰에서는 문제가 나오지 않았지만 경관이나 국가직 지방직에서 문제가 나온 적이 좀 있거든요. 이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입니다. 이게 여순감옥 1910년 3월 26일 날 안중근 의사가 여순감옥에서 이제 순국하셨죠.
그 여순 감옥에 순국하기 바로 직전의 집필이라던 글입니다. 이게 동양평화론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나가 뭡니까? 이거 유명한 자, 신채우가 쓴 자 뭐죠? 그렇죠. 조선혁명선언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우리 한국사에서 출전딱지가 제일 많이 붙어있는 탐구자료가 얘입니다. 자 여러분 동그라미 1번 누굽니까? 동그라미 1번 누굽니까? 박은식이죠. 동그라미 2번 누굽니까? 이 사람이 안중근입니다. 알겠죠? 동그라미 3번이 정답이고 4번이 둘 다 여순 감옥에서 순국하셨습니다. 안중근은 여순 감옥에서 이제 1910년 3월 26일 날 처형당했고요. 그 다음에 신채호 선생도 1932년인가에 그 여순 감옥에서 순국하셨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갑니다. 18번 문제. 자, 18번 문제 보시면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제가 1918년 서당규칙은 절대연도라 그랬죠. 이 연도를 애호에 푸는 문제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1번 뭐가 틀렸어요? 1910년 되면 제1차 조선교육령 시절 아니야. 제1차 조선교육령에서는 보통학교, 조선인이 다니는 보통학교의 수업이 연야는 4년입니다. 6이 아니라 4입니다. 그게 틀렸어요. 동그라미 3번 왜 틀렸습니까? 1920년 되면 제2차 조선교육령 시절이죠. 제2차 조선교육령은요. 조선어가 필수 과목입니다. 알겠죠?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이 조선어가 수위 과목, 선택 과목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1938년까지는 자 한국인이 다니는 초등교육기관은 보통학교, 일본인이 다니는 보통 그러니까 초등교육기관은 소학교였습니다. 근데 이제 1938년에 제3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이를 소학교로 통합했죠. 그러다가 이제 41년 이후에 자 황국신민학교의 줄임말인 국민학교라고 하는 명칭을 쓰게 됐습니다. 맞죠? 4번은 어디가 틀린지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9번 갑니다. 19번. 자, 동그라미 2번, 3번, 4번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기출된 굉장히 유명한 지문들이에요. 사실 이건 경간이나 그다음에 이제 국가직 구급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2014년 국가직 구급에 이게 출제가 됐죠, 이게. 자, 동그라미 1번 왜 틀렸습니까? 조선신민당이 아니라 조선인민당입니다. 조선신민당은 백남운이 조직한 정당, 좌익정당이고요. 조선인민당은 여운형이 조직한 자 온건 좌익정당입니다. 알겠죠? 조선인민당, 조선신민당 여러분들이 한 글자 차이지만 원래 우리 경찰시험이 조금 말장난 있는 거 아시잖아요. 경찰시험이 지금 현재 기출되는 어떤 시험 중에서 제일 말장난이 심한 직렬이에요. 이 정도 말장난은 충분히 칠 수 있습니다. 알겠죠? 20번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솔직히 전국민 의료법만 알면 되죠. 자, 보세요. 경부고속도로 개통 1970년 우리 잘 알고 있는 연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YH 사건 1979년 유신체제가 무너지기 바로 직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주노총 자 김영삼 정부 시절에 1995년에 기존의 한국노총 말고 자 민주노총이 출범을 하면서 복수의 노동조합 총연맹 시대로 접어든 거죠. 자 여기서 티긋만 알면 됩니다. 근데 이 티긋이 작년 경간의 킬러 문장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대한민국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굉장히 잘 대응했죠. 그게는 뭐가 있습니까? 그 바탕에는 의료보험제도의 어떤 우수함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의료보험제도 사실 박정희 정부 때 처음 도입됐어요. 근데 제가 그거 수험적으로 안 나온다 그랬죠. 수험적으로 중요한 건 뭐라고? 그렇죠. 전국민 의료보험이 된 게 1989년 1월 1일 노태우 정부죠. 1989년 1월 1일
노태우 정부 때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사실 의료보험 제도가 처음 도입된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거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근데 전국민 의료보험이 1989년 노태우 정부다. 요건 기출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경관이 기출됐기 때문에 우리 경찰 준비생들도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사실 조금 어려워할 법한 문제는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쌤이 조금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느낄 만한 문제가 10번 문제. 여기서 과연 향약 뽑아줄 수 있냐?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했을 법한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20번. 자, 왜? 전국민 의료보험 고편 때문에.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 문제라면 솔직히 85점, 90점은 깔고 가야 되겠죠? 자, 85점, 90점은 깔고 가야 되겠죠? 만약에 실전에 이 정도 문제가 나온다면 자, 정말 90점, 95점 맞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 2회 해설 강의, 분석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